안녕하세요. 탐미주의자 핀입니다. 오늘은 이태원에 위치한 스페이스 신선미술관에 초대되었습니다. 한국의 맛을 주제로 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음식 문화와 예술, 그리고 나눔이 있는 공간, 스페이스 신선미술관으로 입장하겠습니다. 1층은 도예가가 직접 만든 작품 의자와 테이블이 있는 시화당 카페입니다. 짠! 이곳은 스페이스 신선미술관 3층 정원입니다. 탁 트인 옥상 정원에 수국이 너무 탐스럽게 피어 있어서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제 3층 전시장 제3전시실 안으로 입장합니다. 유리 쇼케이스 안에는 작품이 된 음식이 전시되고 있고, 이렇게 소나무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작품이 메인입니다. 메인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먼저 단원 김홍도의 그림 설화 연족도에서 영감을 받은 음식 작품입니다. 그리고 김홍도 화백의 월화정인에서 영감을 받은 음식 작품입니다. 작품 음식의 디테일이 궁금하시죠? 신선미술관으로 오셔서 직접 보시면 됩니다. 이 제3전시실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식재료 중 해산물과 육류를 재료로 한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2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계단도 건물 외관도 범상치 않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전시도 좋지만 공간 자체를 보러 오시는 즐거움도 크실 것 같아요. 계단 중앙의 학들은 지하 1층에서 올려다본 순간 반전이 있습니다. 제2 전시실이 있는 2층입니다. 원형의 벽을 따라 돌며 전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제2 전시실은 채소류를 주제로 한 음식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단원 김홍도의 씨름과 주유청강을 그림 같은 음식 작품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제1전시실이 있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제1전시실이 있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내려다본 하얀 학들의 반전 매력이 보이시나요? 다양한 색색의 조명들이 너무 예쁘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전시 공간인 제1전시장 안입니다. 이곳에서는 발효, 가공 음식을 주제로 한 음식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풍요로운 가을을 상징하는 허수아비와 벼이삭, 가을 곡물들이 미니어처 소쿠리와 장독대에 담겨 있네요. 발효식품은 음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놀랍게도 성인병 예방과 항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한국 음식 문화의 우수성이 주목받는 요즘입니다. 미니어처 김장독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한국의 맛을 주제로 한 이색적인 음식 전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신선 스페이스 미술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꼭 오세요.